자, 전국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6월 모평이라는 것이 자, 우리 평가를 주관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좀 좌절도 많이 겪는 분 계실 겁니다. 뭐 과목 분모하고 자신의 만족만큼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의고사라는 걸 밟아 나가면서 11월 수능까지 가는 것입니다.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의고사는요 보기 전도 중요하죠. 그 과정 준비 과정 또한 보는 중에도 몰입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하루의 시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5배, 6배, 10배 중요한 것은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사후 처리, 자신이 어떤 행동에 임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11월 수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평이라는 것은 또 학평,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많잖아요, 모의고사가. 자, 이런 부분들은 하늘이 주신 기회랍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들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비웃음의 이런 속담이 있죠. 그러나 선생님 그 속담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계속 잃습니다. 소 잃었으면 외양간 고친다라는, 고쳐야 한다라는 교훈을 분명히 얻은 것이죠. 그건 아주 귀중하고 값진 교훈이죠. 자, 이번 선생님은 아무래도 물리 강좌 담당이니까 자, 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물리 문제 솔직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심정 얘기할까요? 여러분 물론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루를 지냈겠지만 선생님은요 하루 외인 종일 이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받아보고 문제를 결국 20번까지 풀고 나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떨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긴장됐습니다. 오히려. 왜? 문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항문항마다 정말 이게 아무래도 출제자들의 그 정말 막 땀이 막 흘러요.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정말 문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보고 괴롭힘 당했고 했는데 문제가 좋다 나쁘다. 별로 뭐 와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명심하세요.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그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담겨있는 정말 출제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항상 명심하세요. 출제자는요. 일단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출제자는 여러분과 대화를 시도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좀 이렇게 막말로 우리는 쌩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안에 잘 읽어보면 그것이 물론 평소에 몰입하고 그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라 생각하라 얘기하죠. 그러한 버릇 잘 된 상태에서 문제를 차근차근 집중해 들어가면 아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한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강의 생활하면서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떨릴 정도로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총평과 베스트 문항을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베스트 문항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답률이 낮은 것만을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베스트 7, 7 문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평을 짧게 해드리고 바로 이제 이 베스트 7 문제부터 풀고 그리고 나머지까지 전체를 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6평이 주는 빅 이슈라 그랬었죠. 자, 얘기해 볼까요? 정량 계산 문항, 네 문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량 계산 문항이라는 이 개수의 이러한 어떤 비중보다는 결국 6평,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주는 빅 이슈 사항은 바로 이거죠. 사고력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그 어떤 평가 나왔던 그런 그 시기보다도 이번 시기가 아주 강해요. 쉽게 얘기해서 너 뇌 있니? 너 뇌 근육을 키워왔니? 너 생각하려 노력하니? 즉 한마디로 해서 6평이 주는 빅 이슈의 멘트는요. 제가 물론 여다 달았지만 이거예요. 단편적인 공부는 거부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문장 읽으면서 버릇대로 평소에 대강대강 하는 버릇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런 사고를 저지르됩니다. 이 15번 같은 경우가 어떤 문제냐면 10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15번은요. 그 코일과 축정 같은 부품들이 이제 교류회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것인데 여러분들 고음용 스피커는 뭐 있다? 저음용 스피커는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봤자 의미 없다 그랬죠. 유디렉턴스는 주파수 크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주파수 크면 유들 크다. 당연한 얘기인데 선생님 분명히 수업 중에
직렬, 병렬 특징 정도로 꼭 해놓으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과 코일이 직렬했었을 때 유두렛 커진다면 저항 큰 쪽으로 전압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역시 1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역학적 평형. 자, 시그마 F 이퀄 제로 힘의 평형 그리고 돌림 힘의 평형. 이 두 가지 평형이 만족돼야 역학적 평형이다. 그래서 정량적 계산의 문항인 듯 하지만 해설강의 이따 잘 들으십시오. 이건 단순한 해설이 아닙니다. 특강이에요. 정량 계산인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량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고력을 발휘해서 어디를 축으로 잡고 생각할 것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으면 짧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 계산 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하잖아. 짧게 푸는 연습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쩔 수가 없이 문제 다 못 풉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개념의 중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량 계산 문항을 풀어내는 산수풀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사고력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느냐. 모든 문항마다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우리 뭐 3월이라든가 4월에 학평이 있었는데 그땐 제가 이번에는 EBS 없었다. EBS 없었다 했지만 이번엔 드디어 평가원이기 때문에 EBS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고품격 복습 강의 프로그램 내에서 자, 베스트 문항 초이스에서 그 교재 2분의 1이 넘는 문제를 제가 초이스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복강으로 함께 나눴죠. 바로 그 문제들 여기 그대로 나오죠. 정답률이 그닥 높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 자, 항상 명심하세요. 어떤 교재 문제 나온다 한번 풀어보고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또한 어줍지 않은 EBS 변형 문항 그런 거 접근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런 말 썼습니다. 어줍지 않은 EBS 변형 만들지 마시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 EBS2 교재에 있는 그 문항을 들이파야 됩니다. 20번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림 아마 EBS 문제 풀어봤다면 오, 있었어. 근데 안 돼. 그리고 짧게 풀어야 돼요. 제가 등가스돈동 평균속도 평균속도의 끝장을 보여주는 게 20번 문항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평 자체가 이제 출제원이 EBS 교재를 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EBS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소갈맹이를 들고서 문제를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 풀었으면 겉부분만 기억이 나고 제대로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 이분들은 결국 뭐야 이러고 말고 끝나는 것이죠. 난이도? 네. 어려웠습니다. 스민, 그 난이도에 관해서, 물론 여러분들 입장의 난이도를 보통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하지만 이번만큼은요, 난이도 어려웠던 건 맞고요. 저는 어려웠다는 말보다 이 난이도는 문항의 품질만큼이나, 역시 수능 평가원의 문제는 불행돼요. 품질만큼이나 난이도도 어렵다 싶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이도도 훌륭합니다. 왜? 한두 문항이 10%, 20% 이런 정답이 보이는 이런 폭탄 문항이 하나 들어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답률이 50%대 이하인 것이 7문항씩이나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능 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해서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결국 뭐냐? 주제는 그래프 읽을 거니를 묻는 거예요. 그래프 읽을 거니. 근데 정답률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 왜? 일단 시야가 복잡하면 생각하기 싫어, 귀찮아. 자, 얘기하는데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 물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죠? 네, 김성재 한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는 이과 간판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드리려 하는 건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과생이라면 이 습성 자체를 바꾸십시오. 이건 단순히 물리뿐만이 아닙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목이든 간에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를 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또 8번 같은 그다지도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죠. 일체 운동, 기, 원바디 모션. 짧게 푸십시오. 짧게. 한 줄이면 풉니다. 이거를 주변에 주저를 지저분해 가면 결국 제 시간에 못 푼다는 겁니다. 짧게 풀라는 겁니다. 또 제가 10번에 49 버슬스 26, 즉 49대 26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 정답률은 49%예요. 그런데 26%가 결국은 선택한 그 잘못된 답이 문제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 그래. 유도 전압 일정할 거야. 끝.
그래서 26이 나온 거죠. 이분들이 그 일정한 속력이란 단어에 매달리지 말고 본 개념인 자속 변화율이 어떨까라는 생각만 시도하려고 했었어도 합쳐서 75%가 나올 수 있어요. 이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일정한 속력, 오케이. 일정. 이게 아니라 일정한 속력 이전에 그 개념인 전자기도의 패러데 법칙, 자속 변화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 생각을 하려 시도만 했어도 정답률은 75%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또 15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했지만 단편적 공부는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어디 봐도 무슨 뭐 리액턴스니 이런 얘기 나오는 얘기 아니죠. 물론 그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필터에러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항상 개념적인 거,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1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그 고복강초에 쓰지 않았어요. 여기 있네요.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는 연습하시라고. 심플하게. 그래서 리액턴스가 어떻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되고 어? 그러면 직렬되는 저항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플한 생각을 모르시죠. 또한 18번, 이게 부력과 관련된 거지만 제가 예고해드렸죠. 부력 문제가 제대로 나올 때는 밀도라는 걸 포함을 시켜서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밀도를 포함시켜서 결국은 힘의 평형이라는 힘의 분석이죠. 물체 두 개가 있지만 하나의 T로 보면서 간단하고 짧게 풀어야 됩니다. 또한 19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정량 계산을 이 포장해 놓은 것뿐입니다. 진짜 소갈맹이는 사고력이 있느냐, 어디를 축을 잡을 것이냐, 그거 하나 축만 빵 하고 잘 잡아낼 수 있는 사고만 한다면 상당히 간단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20번, 진짜 평균 속도로 시작해서 평균 속도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복강 초이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별표치라고요. 바로 그대로 출제자의 시선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선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어졌던 것을 너무 쿨해서 발로 내찬다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부터 이번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러분 스스로 진득하니 중심을 잡고 확실히 가시 바라고요. 자, 바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이 베스트 7 문제부터 진행할 테니까 짧게 푸는 연습하시고 그 짧게 풀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이 평소에 준비가 된다는 것이고 물리만큼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현장 고! 자, 이제 6평 해설 특강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려웠죠? 어려운 이유가 뭐죠? 공부를 안 해서. 하지만 사실 공부 시간은 모두 거의 비슷비슷하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전에 이제 이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해설 이 강의 하기 전에 한 친구가 이번 시험 이제 조금 망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물리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봤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물리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이 해설 강의를 듣고 나서 하십시오. 생각하세요. 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됐고 내가 왜 이렇게 됐었고 내가 고칠 점이 뭐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든 스스로 판단해보든 하라 이거죠.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물리뿐이 아니라 이번 평가원에서는 다른 모든 과탐 과목이 다 이렇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전통적으로 H5 과목은 어려웠고요. 그런데 자, 물리라는 과목을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것만 따지면 3월 교육청 있었고 4월 교육청 있었죠. 또 사설도 있었죠. 점점 뭔가 포만감을 가져가기 시작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 평가원에서 한번 된통 한번 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량 계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도 문항들이 될까요? 그게 아니었죠.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물론 인터넷은 제가 앞에 총평 올려드렸지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난도 문항은 정량 계산이 많다고 고난도 문항이 아니에요. 아주 큰 착각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 이거 하나를 읽을게. 19번 같은 경우는 물론 역학척표형 정량 계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량 계산에 포장을 씌우는 호를 입혀놓은 사실은 사고력 문제입니다. 사고력 문제. 축을 어디를 잡을 거란 논리만 딱 쓰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가번 그림 있고 나번 그림 있는데 가번 그림에서는 철수 몸무게 금방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철수 몸무게 엄마다, 얼마다, 엄마가 아니라. 얼마다 알려놓고 그냥 나번에 관해서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나번입니다. 근데 그 나번 그림에서 19번 얘기하는 거야. 나번 그림에서 축을 어디로 잡을 거냐 하나만 딱 보고 FA가 제로가 되는 거다. 이게 핵심이야. 출제자는 FA가 받침 A가 떠받침이 제로인 순간을 얘기하다 그거예요. 그 생각을 해내면 되는데 그냥 이게 사고력이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리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그만해서 약간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게 1 운동의 정리라는 F이콜 M이 좀 필요하고 거기 정량에서 필요하고 역학적평도 정량에서 있지만 거기도 그냥 정량에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난이도라는 것은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 요인은 정량 계산이 아니고 바로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 사고력이 막 복잡한 사고력과 복잡한 논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쏟아내라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쏟아내라. 하나만 얘기할게요. 또 예를 들어서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가 정답률이 밑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예요. 49%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다. 밑에서부터. 그럼 왜 반 정도밖에 못 맞았느냐. 이 쉬운 문제를. 단편적인 공부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일단 문제 해설하면서 하겠지만 어떠한 이런 직선전선이 있었을 때 요게 전류가 흐른다.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 이거 스페셜 월드, 뭐 스페셜 탑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일정한 속력으로 진입을 한다. 이때 여기 유도가 돼야 안 돼. 지금 일정한 속력에 넘어가는 사람이 결국 틀리는 거야. 왜? 일정한 속력이 주제가 아니라 이게 전자유대지. 전자기 유도의 주제는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자속의 변화, 유리지. 그래서 얘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에 자기장 세기는 멀을수록 작아지는 거죠. 가면서 유도돼야 안 돼. 일단 유도되지. 그러면 그때 항상 방향은 렌즈 법칙. 그 다음 또 하나 뭐라 했어? 패러데이 법칙. 방향이야 찾으면 나오고 패러데이 법칙 뭐야? 자속 변화 유리지. 근데 일정한 속력 보고서 와 유도전압 일정 이래버린단 말이야. 분명히 제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자기장 세고 이게 거리면 이거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 이거 아니야. 그러면 접근하니까 접근할 때에 변화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멀어지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 법칙으로 접근할 때는 유도전압 크기 커진다. 이걸 얘기하잖니. 바로 요 문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출제자가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단편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 차려라 이거죠. 일정한 속력, 그냥 와 유도전압 일정. 그래서 거기에 정답률이 49%인데 4번이 렌즈 법칙, 전류방 잘 찾았어요. 4번이 무려 26%예요. 합치면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49 대 26이라고 제가 별명 붙였어요. 이 문제는. 그 26%에 든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거지. 응? 속력은 일정하지만 이거 당기는 거는 면적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면적을. 그것도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돼. 얘들아, 요 반지는 R이야. 면적, 파이 R제곱이야. R에 대해서 몇 차? 2차죠. 요거죠. 지금 현재 R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시간에 비례해서 감소하지. 일정한 속력이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면 면적 변화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끝. 물론 정성적으로 볼 수도 있어. 이랬어. 근데 요 반경이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 때 면적 감소와 여기서 줄어들 때 면적 감소율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바깥의 면적이 더 클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봐. 오케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항상 제대로 풀어라. 알았죠? 무슨 우리가 미분 적분한 게 아니죠, 이거. 이렇게 패러다임 법칙의 규칙대로 풀라는 겁니다. 즉, 10번은
개념 적용의 경솔함이야. 거기다 써놔. 26%에 든 사람들은. 선지 4번에 쓴 사람들은 개념 적용의 경솔함. 그 다음에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닌 사람은 정신 차리자. 공부하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마다 굉장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에서 이 정량 계산의 이 요인보다 사고력의 요인, 그래서 이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의 출제자들을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물리 2 해설 강의할 때 그랬지만 저 연구실에서 새벽에 이거 좀 늦게 받아봤어요, 문제를. 막 떨었어. 응? 막 떨었어요. 왜? 빨리 만나고 싶은 거야. 빨리 해설 강의하고 싶은 거야. 문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두렵죠. 지금 현재 기분은 두렵지만 이제 문제의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 두려운 기분은 반감되고 그 나머지는 희망으로 바뀔 거예요. 왜? 뭔가를 문제에서 알게 되니까. 출제자는 항상 우리 편입니다. 명심하세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야. 수능 때 절대 골탕 먹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기 때문에 골탕의 형식을 띄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출제자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그분들의 진정한 대화 요청을 쌩까죠. 문제의 뜻을 쌩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맨날 출제자 의도 파악한다, 의도 파악한다 그런 것은 결국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말로는 뭐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 하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 수학 계산하고 앉아있죠. 제 시간 내에 수학 계산 못 풀어요. 특히 19번도 그렇고요. 20번도 그렇고. 그 다음 제가 분명히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스페셜 골드라는 선생님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EBS가 되는 EBS가 되는 고품격 복습 강의 베스트 초이스 하죠. 거기에 또 했던 거 있어 없어? 있지. 그거 명심해. 이거는 좀 약간 생색을 낼게요. 책 다 갖다 놓고 아 요거 풀자. 요거 하자. 이 짓 안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처음까지 다 풀어요. 그리고 또 두 번 풉니다. 그러면서 왜 두 번, 세 번, 네 번을 푸느냐. 이거 문제 맞는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또 한 가지는 그럼 이 책을 펴놓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고를 것인가. 어떤 걸 고를 것인가.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걸 고를 것인가. 저는 출제자만큼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대강 그분들의 뜻은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문제의 시각으로 문제를 고르는 거예요. 그게 20번이지. 제가 교과에서 쓰기 맨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의 특성에서란 말로 출발하잖아. 교과에서 문장 자체가. 특성 두 가지 뭐라 했어? 평균속도 또 하나. 함수관계. 이 20번은 평균속도의 끝장판이야. 이거는. 평균속도로 시작해서 평균속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골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복 강의라 해서 우습게 보는 사람, 무료라고 여러분 제공한다 해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전부 다 그 고생해서 찍는 겁니다. 이제 4단원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고생해서 찍는 것이고 역시 수능 완성편 나오더라도 똑같은 짓을 저는 계속할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근데 또 여러분들은 쌩 깐다는 거. 난 이게 굉장히 서운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 한 4시, 5시에 끝날 때가 있어요. 수업하고 촬영해야 되니까. 그럼 돌아갈 때 이제 뿌듯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한편은 무슨 생각 드느냐. 과연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듣기나 해줄까? 좀 구걸하고 싶은. 선생님 수업 중에 한 말은 절대 물리만큼은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볼 텐데 먼저 역시 하던 대로 베스트 7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앞에 총평을 미리 스트 찍어서 올려놨는데 원래는 베스트 7을 미리 스트 찍고 그리고 현장 와서 나머지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번 6평만큼 물리2도 마찬가지고 물리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부러 스트에서 안 찍었습니다. 왜? 빨리 함께하고 싶은데 그 식상함을 내가 반감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하면 반감돼요. 그래서 이 신선한 느낌으로 그대로 가고 싶어서 지금 베스트셈부터 현재에서 바로 가는 거야. 정말이야. 그만큼 문제가 좋아. 막 떨었어. 명심하세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훌륭해요. 난이도 어렵다 싶다? 지금 그거 필요 있는 게 아니야. 난이도 어렵다 싶다 아니라 난이도는 훌륭하다야. 매우 훌륭하다. 구성조합은 정말 기똥차야. 그 다음에 20번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최근에 어떤 특징이냐면 20번 문항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짧게 푸는 자는 성공하고 길게 푸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 써놓고 싶은데 자막 뜰 거예요. 쫙. 길게 푸는 것은 죄악입니다. 명심하세요. 길게 푸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려면 수능 보지 말고 수능 끝나고 시험지 받아다가 집에서 밤새도록 풀어. 한 2시간 동안. 그럼 만점 나올 거야. 길게 풀려면 수능 보지 마세요. 수능 끝나고 집에 가서 푸세요. 그 다음에 짧게 푼다는 것은 문풀의 스킬이 아니란 말이야. 짧게 푸는 건 문풀 스킬이 아니라 개념이 중무장된 상태에서 한 번에 생각하는 상황으로 스킵되면서 바로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관이라는 생각 그거 갖다 버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직관은 찍기야. 원래 직관이란 말은 직접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과학자들의 덕목에서 첫 번째 필요한 겁니다. 모든 과학이론은 직관에서 비롯돼요. 근데 그분들은 왜 직관이 맞는 거냐? 개념이 중무장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직관이지. 그분들의 직관은 개념 중무장 속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직관은 뭐예요? 바로 찍는 거예요. 그걸 직관이라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난 직관이란 말을 원래 과학에서는 중요한 말이지만 여러분들과 대할 때는 제일 나는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직관이야. 내 앞에서 직관 얘기하면 나쁜 소리부터 합니다. 직관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개념이 중무장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 이제 베스트 세븐부터 가는데요. 하나하나 잘 들어.